그게 손준호 선수가 워낙 잘했기 때문이거든요. 자, 오늘 엄청난 활약을 펼쳤죠. 전북 현대가 지금 시작하자마자 계속 게임 밀어붙이는데 다시 한 번만 골! 손준호! 자, 오늘 유관중 경기에서 아주 빠른 시간에 선제골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전북 현대입니다. 자, 손준호 선수가 대표팀에서도 활약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에서 볼을 잡고 있는 바로 올라왔다! 들어갑니다! 동점골이 터지면 전북 연장만 했던 이거 완벽한 크로스입니다. 최근에 모라이스 감독이 팀 시계를 조율을 한 것 같은데요. 박병진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그러한 징크스를 깰 기회가 이 경기이기도 합니다. 예, 일단 전북이 이용 쪽을 봤습니다. 오른쪽에 이용. 손준호가 그대로 찍어줬습니다. 좋은 찍으면 다시 패스를 넣어줬어요. 차태클! 깔끔한 패스를 넣어줬고요. 주니어 두 명 사이에서 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넣어줬고요. 자, 주니어 선수의 리턴 패스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손준호 선수가 멀리 방향 전환. 네, 이어지지 않습니다. 공을 빨리 보내려고 했는데 그거 자체가 이게 오른쪽 울산이 오른쪽 공격을 잘 못하고 있는데 공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넘어지면서 일단 전이 가슴으로 떨고 넣고 중앙 쪽으로 쭉쭉 치면서 들어갔는데 정말 몸으로 부딪 카드가 나오지 않느냐고 한번 울산 선수들은 항의를 하는데 신진호 주니오가 돌아서는 과정에서 예, 약간 잡아끄는 장면인데요. 하지만 주니오의 패스가 짧았고요. 그대로 롱패스 한번 연결을 해봅니다. 한교환 쪽을 봤는데 전북은 이제 반대로 그 부분을 진짜 킥을 위한 각도를 만들어 놓고 패스가 조금 부정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을 할 것인가? 일단 앞쪽으로 공이 전달이 안 되는 거 문제가 있다. 오,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니어 선수가 공에 겸을 살려서 들어갑니다. 수비수자가 다시 채워졌는데요. 주니어가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동료 선수도 있고요. 주니어, 스텝오버. 주니어, 넘어집니다. 등을 쳐주었습니다. 눈빛가람. 손준호 선수의 바로 머리로 떨궜고 신진호. 조모토 선수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김동 감독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근호 선수를 투입했는데 공을 빼서 왔습니다. 중앙 쪽으로 줬고 원구지 않지만 뒤치면서 이태클! 반칙입니다. 아, 반칙은 아니고요. 손준호. 네. 이 3선에서 형태는 4사이 좀 더 가깝게 되겠고 예. 또 한 번의 태클! 아, 이 손준호 선수 오늘 멋진 공청속이네요. 영향력이 정말 또 엄청 맛있습니다. 네. 자, 손준호 선수의 오늘 경기 활약상들인데요. 뭐 진짜 중원에서 모든 공들을 손준호 선수가 다 빨아들였습니다. 네. 주니어. 하지만 역시 지금도 슛이 되면 또 슛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또 놓고 낮은 크로스. 자, 지금은 손에 맞은. 일단은 뭐. 네, 기회가 왔어요. 김태환이 달려드는데. 이번에도 네. 손준호 선수가. 바로 들어가면서 몸 집어넣고 공을 빼냅니다. 뭐 올 시즌 거의 뭐 베스트 퍼포먼스가 네.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뭐 사실 자신의 마크맨도 아니었는데 뒤쪽에서 있다가 위험해지니까 바로 뛰어와서 막습니다. 오늘 손준호 선수가 이 3선에서 보여주는 그 수비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진짜 절대적입니다. 네. 이근호. 오, 네, 옆에서 넘어졌어요. 지금도 손준호인데요. 손준호가 끝까지 달라붙는 S 줄기가 연결되는 곳마다 가 이렇게 달려 들어갔고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까지 쓰는 그런 것일 것 같은데 플레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또 전북이 밀어냅니다. 아, 골자 흘러나오는 공 그대로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 전북이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둡니다. 네, 오늘 경기를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물론 실점은 그 실수 한 번 때문에 예. 바로 선수에게 실점을 한 거지만 경기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울산이 정말 좋았던 시간을 수 있는 것들을 했는데 조현우 골퍼 오늘 잘했어요. 예. 아니었으면은 그 페널티킥이